시간. 엄마 왔다. 우리 태식이도 꺼내줘요. 잠깐만. 여기 바닥 좀 쓸고. 이거 봐. 태식아. 엄마 회사 갔다 오면 바닥이 난장판이에요.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요. 이건 태식이 털이에요. 제가 요즘 인스타 광고에 낚여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이런 게 한 개 사면 너무 비싸고 막 세 개 사면 50%씩 할인해주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가지고 세 개나 샀어. 오, 태식이 관심 있어? 이거 너 때문에 산 거야, 이 새끼야. 인스타에 낚여서 사기는 했지만 얘가 태식이 파우더를 없애줄 수 있으면 진짜 노벨상 받아야 돼. 그치, 태식아? 어림도다. 응? 한번 해보자. 네 파우더 때문에 엄마 옷 맨날 허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옷에 뭐 묻었냐고 물어봐. 세탁소에 맡길 때마다 세탁소 아줌마가 맨날 뭐 묻었냐고 물어본단 말이야. 이거 바꾸지. 만져봐. 엄청 번쩍거려. 도망가. 제 까만 바지인데. 태식이 이리 와봐. 여기 한번 지나가볼까? 지나가는 걸로 안 되네. 태식이 이리 와봐. 엄마 바지에 파우더 한번 묻혀볼까? 예! 대박. 살짝 묻혔는데. 오! 자, 아우. 오, 그래도 돼. 오, 조금 되는데. 대신 봐. 대박. 좀 사라지긴 했어. 태식아 한번 더 해볼까? 네가 한번 지나간 자리. 짜라란. 와우. 오, 그래도 센데. 그럼 알곡을 한번 붙여볼까? 맨날 우리 집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알곡 껍데기. 그 와중에 주워 먹는 태식이. 자, 한번 비켜봐. 붙여보게. 어, 이거야. 당연히 다 붙겠지. 오, 좋아. 근데 몇 개 붙으니까 미미 몇 개 붙으니까 안 되네. 야, 알곡바 같아. 여기다가 알곡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알곡바 같아. 아우. 야. 엄마 비싸게 주고 산 거다. 너 때문에. 돌돌이가 하나에 28,000원인가 그래. 공주님, 우리 예쁜 공주님. 아이, 예뻐. 공주야, 근데 너 만져줬더니 엄마 이불에 엄마 이렇게 하게 됐어. 어, 뭐, 이 먼지들아.